제가 카톡으로 로라 일과 보내놨거든요. 오, 언니 스케줄이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주의 사항이랑 네. 병원 주소랑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덕분에 프랑스도 가고. 덕분에 너 엄마처럼 잘해야 돼. 니네 엄마 잘했거든. 알았어 알았어. 이제 로라야, 내가 엄마다. 얌전히 잘 내가 엄마다. 잘 부탁해. 잘 갔다 와. 밤부터 고생하시겠네. 오. 걱정하지 마. 나도. 아빠도. 아빠 뽀뽀. 안녕. 예, 다녀오겠습니다. 나도 당겨. 예. 네, 저희는 인천공항입니다. 드디어 프랑스를 갑니다. 지금 한국 시간 12시 20분이고요. 12시 50분쯤 이제 비행기가 뜨면 저희는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프랑스 바흐로 갈 수 있어요. 이제 기나긴 사육을 당하러 가보실까요? 파리 시내네. 여기가 지금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아직 카페도 채. 맞아. 오늘 일요일이잖아. 오로라. 오로라 까꿍. 오로라 찾으세요. 네, 너무 편하게 잘 도착했어요. 네. 아, 로라 예. 사진 많이 보내줘. 로라야. 로라야. 다음에 또 연락할게. 밥 맛있게 먹어. 유모차를 끌면서 담배를 핀다는 거. 아, 담배에 대해서 참 자유로운 나라야, 유럽은. 저희가 묵을 파리 숙소예요. 들어오세요. 자기야. 뭐가 보이는데? 에펠탑. 와. 오. 우와. 나 그거 액자인 줄 알았어. 현실감 없게 갑자기 에펠탑 이렇게 딱 있네. 대박이다. 파리에 도착한 지 8시간 만에 드디어 추위에서 벗어나서 좀 씻고 자고 저녁 먹으러 나갑시다. 오케이. 시작! 에펠이 바라다 보이는 호텔에서 일단 봐요. 아니 벌써 첫날인데 매콤한 게 땡겨서. 비행기 안에서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었어. 저희가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사왔었거든요. 유럽을 몇 번 와보니까 아니 맞아. 그렇게 한식이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물에다 풀면 국이 되는 큐브와 이렇게 전두식량 그리고 햇반. 와 근데 끝내주는 것 같아. 이렇게 컵에 우아하고 기품 있게 담아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국물입니다 이게. 국물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건더기가 있어요. 아~ 에펠타워를 보면서 우거지 된장국을 마시며 너무 낭만적이고 좋다. 파리로 나갈 준비 됐나요?
이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직 엘리베이터 안 눌렀는데. 아. 불 안 들어왔을 때는 약간 철골 느낌인데 불 들어오니까 따뜻한 느낌. 13,000보 걸었어. 진짜 의도치 않게 많이 걸었다. 발레 선수 같아. 자기야, 발 씻고 오면 내가 휴족 시간 붙여줄게. 씻고 와. 누워있는 게 편하다니. 자기 지금 발 안 씻어서 저렇게 발을 맞아요. 아,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멀리 왔어?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한데.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잖아. 응. 근데 바로 뒤로 에펠탑이 보여. 미쳤네. 너 안 봤지 방금. 고개 들기 힘들어. 씻고 와. 알았어. 발가락 점점 들어오잖아. 알았어. 아. 씻고 올게. 아. 아니, 에펠 타워다. 우르르! 엄마 안녕! 안녕! 엄마 안녕! 야란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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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랑 재밌게 놀아. 아~ 안녕. 내 영상 보니까 보고 싶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찡했어? 아니 뭐 막 찡한 정도는 아닌데. 뭐야? 우는 거야? 어. 진짜? 어떡하냐. 아이고 우리 딸. 생각 안 나다가 이거 보니까 뭔가 찡해. 왜? 어떤 게 찡해?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우리랑 떨어져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안쓰러우면서도 다행이면서도.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가자. 집 가서 김치찌개 끓여먹으면서 애기 보자. 그러니까 집이 최고네 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에선 자고 나니까. 우리 언제 놀러 나가? 어? 아니 이거 다 업로 다 했어 이제. 10분 안으로 10분 안으로 나가자 나가자 아자 아자 나가자. 나도 하나. 아따 안 열어야 되지. 예, 올라가 볼까? 안녕. 이게 누워서 이렇게 책 보곤 했던 기억이 없어요. 처음 와.
저희가 온 지금은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꽁꽁 싸매고 심지어 비도 옵니다. 바닥도 이렇게 흥건하게 다져졌어요. 좀 보도블록 좀 깔아주세요. 우리 제스 새 신발 신고 왔는데. 귀여워. 지켜보는 아빠. 아, 여기도 아이가 있구나. 우와, 얘 타고 있었어. 너무 멋진 도시예요. 너무 이뻐. 다 너무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습니다. 너무 따뜻해. 골드 와인. 진짜 맛있어. 오늘 많이 걸어서 힘들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몇 시간 잔 거죠? 13시간? 어제 거의 해지기 전부터 자가지고 오늘 이제 동틀 무렵에 일어나셨어. 몸은 좀 어때요? 솔직하게? 응. 좋은 거 같진 않아. 몸이 진짜 안 좋긴 안 좋다. 오늘은 좀 돌아다닐 수 있을까? 감기는 괜찮은데 허리가 계속 아파? 허리가 걱정. 응. 도요수는 괜찮은데 덜. 지금 허리도 아프고 감기, 코감기, 목감기 또 어디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미안해서. 씻고 밥 먹으러 갑시다. 컵라면 들고 와야 돼.